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바나듐의 원소입니다. 네, 원소 기호 23번 바나듐이죠. 네, 색깔이 녹색과 분홍색이 주된 색인데요. 상당히 잘 어우러져 있으면서 일직선으로 되어 있고 약간 까베기 같으면서도 네,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네요. 굉장한 이쁜 톤이네요. 아유, 정말 이쁩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바나듐이 색깔이 굉장히 멋있네요. 이게 이제 이렇게 멋있는 건또 위험한 것도 되죠. 이렇게, 오, 이제 각이 나오네요. 저기 보니까 동글동글한 뭔가가 있는데, 잡히죠? 분홍색이 점이 좀 상당히 잡히는데, 바나듐의 원소가 약간, 다각형이 이제 지금 보면 다이아몬드 모양을 좀 띄는 것도 같네요. 네. 자, 이거는 바나듐의 모습인데요. 와, 지금 뭐 엄청나네요. 원소기호 23번 바나듐. 광학 2000배에서 보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 정도는 결정체가 크기 때문에 2000배에서 보는 것에도 조직 구조가 좀더 편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바로 구분이 되니까 결정 구조가 커서. 바나듐은 좀 특이한데요. 뭐라고 할까, 색깔이 보석 색깔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오, 상당히 색깔이 녹색과 연녹색, 연분홍. 와, 진짜 엄청난 이쁜 느낌이 드는 이런 바나듐에는 좀 위험성도 있겠네요. 독성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맑은 톤이라기보다 좀 이쁜 보석 색깔이 좀 나요. 그 점이 조금 특이하네요. 네. 자, 여기서 오케이. 자, 끝으로 가서 바나듐이 광학 4000, 이건 산재 4000배에서 보는 건데요. 조직 구조가 기가 막히다, 야. 자, 만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만배. 와우! 보셨습니까, 방금? 오! 역시, 바나듐이 만배에서 색깔이 정확하게 겹도 보이네요. 바나듐이 갖고 있는 특징. 연분홍과 연노랑. 바나듐의 특징이 연분홍과 연노랑이 어울려진 색상입니다. 그리고 일자형 형태의 이렇게 겹겹이. 깃털 모양, 구름 모양. 아름답네요. 진짜 보석 같네요. 연분홍과 연녹색에 어우러지는 바나듐. 바나듐 구분이 확실히 됩니다.
색깔은 확실히 반아줌이 갖고 있는 메리트가 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광학 이만배. 연분홍과 연녹색. 녹색이 조금 연녹색이 아니고 좀 짙어요. 혹시 좀 짙은 색깔입니다. 야, 역시 녹색과 연분홍. 이 색깔 빛나는 거는 두 가지의 원소를 지니고 있다는 뜻인데요. 네. 녹색 계열과 연분홍.